보건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필라를 같이 한 도시분들하고 날렸었는데요. 필라 날릴 때 바람의 방향이나 그 접근 지역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날리긴 하지만 우선 돈을 받은 걸 소진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역풍일지라도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돈을 써야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요. 시장이 충실하신 분들이 편의 예산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신데 처음에 LED가 미국이 대북전단으로 그런 준게 아니고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탈출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경로나 탈출을 한 거에 대해서 피를 요구를 해요. 대부분 데 미국에서 돈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 처리를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돈을 내면 솔직히 다 해야 붙여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가 이제 룸사로 그런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시다가 술 취한 태도 남성분이 저 이제 여자 장실에 있는데 그 외람씨 문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저를 성폭행 하신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나 그런 단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서 일부는 그렇게 룸사롱 비용이나 뭐 유흥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날리는 주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한테 했던 말을 사업 아이템만큼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치적 목적 그냥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기 뒷배후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부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그래서 유명해져서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단체의 돈이 들어오면 단체 돈을 단체 장의 돈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기초 그 기본금이 있는데 그 기본금마저도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바로 본인 개인 돈으로 빼내시고 단체 돈 내가 단체장이고 단체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도 분명히 보도가 될 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북한 인권 열사로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으로부터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좋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자금을 끊어야 되냐가 바로 그겁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돈을 못 벌게 해야죠. 교육과 회계 감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족기업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친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고소고발 하시고 내가 원존에 거는 이렇게 그걸 하시기 때문에 아예 가족, 즉 입을 단속할 수 있는 가족기업으로 만들어서 내 남동생, 내 여동생, 뭐 내 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무국장, 뭐 직책은 다 맞습니다. 그 회계 관리를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회계 문제가 그거였던 바로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 대북 전단 살포의 첫 그 시작에 그 참여했던 한 사람인데 원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민복 그 박성학 씨가 저에게 이제 취업 문제로 이제 상담 왔다가 그때 그 거기 가서 며칠 따라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그때 당시 황정엽 선생의 그 스폰서를 하던 그 슈잔 솔트라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선교전단 이거는 아마 효력이 떨어진다 해서인지, 그때부터 반북한, 뭐 돼지로 부리고, 이렇게 막 자극하는, 그 짝으로 이제 전단이 이제 시작됐는데, 나의 수익 사입이 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좀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 이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이렇게 크게 난가보게 심각한 뭐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이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지금까지 북한 정부는 탈북자라고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세 애써 외면하고 있고 또 그 남한에 온 사람들이 보내는 돈이나 뭐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박상하에게 이런 그 국가 간,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런 불화를 일으키는 전단을 뿌리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족속물로 이제 간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족속물이라는 건 북한에서는 저는 이제 인민군 생활을 한다는 하니까 그런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까지 또 가족들에게 암만 내보내는 뭐 식량이라든가 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족속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7월 지금 1월부터 남한으로 간 모든 사람들을 제조사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남한에 가져가고 통화를 하거나 특히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우선 이런 것을 이제 삼비풀 반당하면 이걸 다 족속물로 신고를 해라 하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남아나 있는 3만 명의 이 탈북민들은 지금 엄청난 고생에 빠진 거예요. 이 삐락거리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중에 한두 명이 북한에 사망자로 취급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확인해가지고, 아, 이 남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북한에 사망자로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숨어서 지금 반복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이구나 이랬는데 신고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전단 난리에게 사실은 주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건 사실은 남북한 접경지역인데요. 사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연변지역 그쪽에서도 대구전단 난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시는 거죠. 북한이 지형이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 높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 산이나 야산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지병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우라고 좀 학생들, 뭐 중학생부터 동원이 돼서 이제 삐라를 줍고 이제 제가 보냈던 전단의 내용은 뭐 그때 초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뭐 복잡한 더러운 여자 관계 최근에 김정은 뭐죠? 자기 형을 죽인 인간 백정 이런 내용으로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지원하면서 선생님 처음 삐라를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체제를 부셔? 라고 하면서 삐라가 지금 보내는 게 최근에 회계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 달러를 넣어서 보내거든요. 갓달러를 넣어서 보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그런 갓달러가 실제 달러의 그런 가치보다 한 50% 정도로 통용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무슨 100달러도 아니고 50달러도 아니고 1달러, 10달러 보내는 그걸 갓달러로 보내냐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점점 북한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삐라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거의 접경 지역에 군복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화에나 계몽의 효과가 그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요.